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하이엔드를 펼치다. 코스모폴리탄을 위한 컨템포러리 하우스 더 포엠 역삼. 잠시 후 공인중개사 김상만이 안내하는 분양TV를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. 오늘은 역삼동에서 최초로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포엠이라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. 모형도를 보시면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짜리 건물인데요. A, B, C, D, E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설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1.5룸입니다. 더 포엠은 주변에 센터필드 타워라는 굉장히 큰 타워가 있는데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류 기업 신세계 이마트 본사가 입점해 있고 기타 유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했습니다.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더 포엠은 하이엔드 오피스텔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 대부분 다 그 센터필드에 입주하는 그 기업들은 상위 한 1% 레벨이기 때문에 더 포엠이 굉장히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임대 수요를 갖다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. 더 포엠의 그 옥상은 인피니트 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설계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놨는데요. 지금 바로 이제 그 유니트를 보러 가실 텐데 그 유니트가 B타입입니다. B타입을 이제 보러 가시죠. 더 포엠 유니트에 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카운터 세면대입니다. 여기는 구성을 갖다 색다르게 해서 여기를 갖다 칸막이를 갖다 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거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. 거실 보면은 사방으로 통창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도시의 전망을 갖다 쫙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.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세련되고 미려하게 잘 구성해 놨습니다. 예, 주방을 보겠습니다. 주방을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이 보이는데 그 밑에 하부에는 이렇게 하부장이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주방을 참 구성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싱크홀이 안 보이네요. 싱크홀은 예, 싱크홀이 여기 있네요. 이런 걸 갖다 이제 포켓 주방이라고 하는데요. 양쪽으로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다 노출이 됩니다. 구성을 참 잘 해놨네요. 예, 넉넉한 공간에 하부장과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습니다. 예, 주방 잘 보셨나요? 이제는 마스터룸을 한번 보겠습니다. 마스터룸은 이렇게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열면은 바로 이제 마스터룸인데 여기에 특징이 이렇게 단차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. 마스터룸에 들어오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침실에서도 그 도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와이드 창이 있습니다. 또 다른 면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으며 또한 전신 거울이 있네요. 그래서 나가실 때 이렇게 본인의 욕망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는 욕실을 보시겠습니다. 욕실은 따로따로 이제 공간을 갖다 구성해 놨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예, 잘 보셨나요?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띄워놓는 영상처럼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. 현관의 신발장을 보겠습니다. 신발장도 굉장히 미려하게 잘 구성해 놨습니다. 역삼 더 포엠 잘 보셨나요?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뭐 장점이라 할까요?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간접 무드 등이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런 웹을 갖다 깔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게 파티장 분위기로 바뀌는 게요. 이 웹을 깔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.
역삼 덕후엠 역삼 덕후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거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지만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